안녕하세요, 나무왕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많은 분들께서 자두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지 못한다 이런 문의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왜 자두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를 추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수분수가 없는 겁니다. 자두나무는 기본적으로 수정을 시켜주는 다른 수분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자가수정이 되는 나무도 물론 있지만 몇 가지 없고 뭐 왕자두 계열이나 이제 큰 자두 계열은 무조건 다른 품종의 수분수가 필요로 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자가수정되는 나무가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자가수정이 되긴 하지만 높은 수정률과 좋은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꼭 혼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석조생자두를 심으셨다면 뭐 옆에는 왕자두 또는 피자두 이런 완전 다른 품종의 나무를 심어주셔야 돼요. 이 혼식을 해야 된다 이걸 아셨으면 이제 또 계열이 있습니다. 좀 같은 종끼리는 또 수분수 역할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조생종으로 따지면 대석자두, 로얄 대석자두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심으면 다른 품종이라고 해도 대석에서 변이된 게 로얄 대석이기 때문에 두 개를 심으면 수분수가 잘 안 됩니다. 수분수 역할을 서로 못 해주고 대석자두가 있으면 왕자두를 해주셔야 수분수가 서로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왕자두를 심었다. 이제 왕자두 계열은 이제 가장 유명한 포무사가 있죠. 포무사를 심었다. 그런데 옆에다 왕자두를 심었다. 또는 도담자두를 심었다. 자, 이 세 가지는 포무사에서 변이된 게 왕자두고 왕자두에서 변이된 게 도담자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심으면 이것도 수분수 역할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왕자두를 심으셨으면 뭐 바이오체리를 심든 피자두를 심든 추위자두를 심든 이렇게 좀 확 다른 품종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품종을 심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좀 추천드릴게요. 피자두를 심으시고 뭐 조생 대석자두 정도 심어주시면 아마 웬만해서는 왕자두 계열을 심으셨을 거예요. 왜냐?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두 어떤 게 크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큰 자두만 꼭 심고 싶으셔 하니까 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열매가 잘 안 맺힌다 그러면 이제 조생종 대석자두나 아니면 피자두, 바이오체리 이런 쪽으로 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냉해 피해예요. 냉해. 이 냉해 피해와 동해 피해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론 비슷합니다. 추위로 인한 피해. 그런데 다른 점은 동해 피해는 겨울철 뭐 1월달 2월달 영하로 급속하게 내려갔을 때 나무가 죽거나 추위로 인한 피해를 동해 피해라고 하고요. 이제 냉해 피해는 이제 3월달 4월달 서리로 인한 피해를 냉해 피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동해 피해가 아닌 냉해 피해가 문제가 되느냐, 이 자두나무는 꽃이 일찍 피는 과일나무입니다. 보통 4월달에 꽃이 개화하기 시작하는데 4월달 하면 어때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꽃이 피기 시작하죠. 꽃이 필 때 꽃샘추위가 옵니다. 꽃샘추위가 오게 되면 영하 뭐 1도 2도만 내려가도 서리가 내리죠. 이 꽃들이 서리를 맞게 되면 꽃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되거나 수정이 불량하거나 나무도 정말 잘 크고 수분수도 잘 심어졌는데 꽃도 정말 만개했다 그러면 봄철 4월달에 꽃샘추위로 인한 서리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수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잘 열렸어도 불량과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이 자두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일찍 꽃이 피는 나무들은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냉해 피해. 그래서 이제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상 기후를 보고 4월달에 꽃샘추위가 온다 그런 긴장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냉해 방지를 하는 농약도 있으니까 그건 한번 농약방에 문의를 하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뭐 다르게 막을 방법은 당연히 이제 시설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 노지에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말씀하시는 게 자연이 도와줘야 좋은 과 그리고 농사가 성공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정말 운 안 좋게도 꽃샘추위가 심하게 온다 그러면 정말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양분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과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엄청난 영양분을 소비합니다.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가을철이 되면 나무는 내년을 위한 양분을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수확 후에 감사비료라는 걸 줍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렸는데 그냥 다 따드시고 내년에 아무 준비 없이 내년을 기약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들은 저장 양분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 동사를 하거나 이제 내년에 힘이 없이 비실비실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과다 수정. 이거는 이 세 번째랑 좀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렸어요. 그럼 다들 어때요? 너무 좋아하시겠죠? 초보자분들은. 그런데 전문가들은 정말 많이 떼어줍니다. 수많은 열매 중 뭐 10개가 열렸다면 70% 80% 정도는 다 떼어줘요. 거기서 굵고 좋은 과일만 놔두고 다 솎아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양분이 너무 많은 과일들에게 분산되지 않고 좋은 과일 생산하기 위함도 있고 나무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많이 열리게 되면 겨울철에 양분이 부족해서 동사를 하거나 봄철에 열매가 맺지 않아요. 이것을 해걸이라고 하죠. 그거는 보통 솎아주기나 가을철에 감사비료나 이런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봄에 애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살려고 이제 양분을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만 쓴다. 이걸 보통 해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두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기가 어떤 품종을 식재하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종명상에서도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품종을 섞어서 추천을 해주실 수 있어요. 막무가내로 자두나무가 열매가 안 맺혀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냥 추측으로 다른 걸 권해드리는 것일 뿐이지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것을 심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봄철 냉해 피해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확 후에 꼭 양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양분을 저장해서 봄철에 꽃이 만개를 하고 좋은 과를 생산할 수 있는 양분을 저장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 많이 열리게 되면 열매를 솎아주셔야 돼요. 아깝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감하게 막 솎아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그냥 10개 중에 뭐 7개, 8개는 솎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처음 나무를 식재하시거나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런 기본적인 거에 약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를 컨텐츠로 삼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자두나무 심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여러분들의 관심과 좋아요, 구독 받쳐줘야 저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나무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